오늘의 요리 중화풍 샤브샤브와 버섯 부추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중화풍 샤브샤브는 우선 베이컨은 얇게 채 썰어 달군 팬에 넣은 뒤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체에 받쳐 기름기를 뺀 뒤 다시 볶아 기름기 빼는 과정을 3번에서 4번 반복해 바삭하게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집된장, 된장, 매실청, 청주, 맛술, 설탕을 넣어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여기에 베이컨을 넣고 끓여 베이컨 된장을 만들어주세요. 배추는 줄기는 채 썰고 이파리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새송이 버섯은 채 썰고 쪽파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달군 전골 냄비에 두반장, 다진 마늘, 생강즙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어 끓기 직전 배추 줄기를 넣어 익혀줍니다. 베트남 고추, 베이컨 된장, 새송이 버섯을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배추 이파리, 돼지고기, 쪽파를 넣으면 중화풍 샤브샤브 완성! 버섯 부추무침은 먼저 호부추는 먹기 좋게 썰어 흰 부분, 파란 부분을 각각 끓는 물에 데쳐줍니다. 팽이버섯은 먹기 좋게 썰어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마지막으로 부추, 팽이버섯, 베이컨 된장, 고춧가루를 골고루 버무리면 버섯 부추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중화풍 샤브샤브와 버섯 부추무침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네. 무엇보다 굉장히 맛있는 향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건 우리가 네. 두 개 다 된장 양념을 썼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된장의 그 짠내하고 콤콤한 향이 전혀 없어요. 그죠. 된장이 정말 건강도 조금 아시지만 네. 저도 먹고 나면 뒤에 남는 그 짭짤한 맛이 물도 많이 너무 맵고 네, 네. 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보니까요. 베이컨이 주는 고소한 맛도 있고 또 배추가 들어가서 담백하기도 하고 해서 네. 번거롭지 않게 쉽게 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맛을 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샤브샤브부터 한번 맛볼까요? 네. 맛을 드릴까요? 네. 네. 자. 아, 배추의 향이 너무 좋네요. 그죠? 콕콕하고 그냥. 드시면 또 달큰한 맛 드실 거예요. 먹어볼게요. 야. 맛있죠? 선생님. 네. 야야 밥에다가 뜨끈하게 이렇게 덮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아니, 누가 보면 있잖아요. 육수에 청소 가진 재료들 다 들어가서 육수를 한참 우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맹물 넣었어요. 야. 네. 돼지고기의 진한 맛이라 네. 맹물 넣어서 맑게 끓였어요. 근데 국물이 어떻게 진하고 맛있죠,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배추의 시원한 맛, 돼지고기의 부드러운 맛이 나와서 이렇게 맛있는 맛을 주죠. 그리고 또 강희 씨가 배가 고팠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는 게. 네. 이 된장의 맛이 맛있는 맛만 싹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끝맛이 깔끔하고 짜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이 배추가 씹을 때 네. 굉장히 선생님 부들부들하면서 그쵸? 선생님 말씀하신 단맛도 나고 고소하면서 네. 고기도 굉장히 부드럽네요, 선생님. 그렇죠. 지금 겨울철에 배추 많이 드시면 예. 우리 몸에 노폐물도 회복시켜주고 예?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한번 싹 끓여놓고 온 가족이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어서 밥에다 같이 드셔보세요, 배추만. 예. 된장 양념으로 만든 네, 네, 네. 버섯 부추무침 먹어볼게요. 또 다른 맛이죠? 약간 그래도 된장이 들어가서 매콤한 맛이 안 나고 그냥 짠맛만 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은은하게 감칠맛 또는 그죠. 매콤하고 아 고춧가루를 넣구나. 고춧가루 조금 넣었어요. 오. 근데 여기는 그 베이컨 예. 그 맛이 별로 안 나죠?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네. 와, 이 부추랑 네. 버섯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야, 이렇게만 만들어놔도 그냥 순간 꽉 차고 많은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네. 맛있는 요리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구수한 시래기와 미역을 넣어 영양이 듬뿍! 여기에 모차렐라 치즈의 쫀득함까지! 바삭하게 구워 맛깔나게 즐기는 시래기 군만두와 감칠맛 돌게 푹 끓여낸 당육수에 영양만점 만두가 퐁당! 촉촉한 만두가 입안 가득 행복하게 만드는 만두탕! 절대 놓치지 마세요!